안녕하세요. 따뜻한 5월입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요, 정원에 심기 괜찮은 나무로 어떤 것이 있을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정원에 키우기 괜찮은 나무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. 그 중에서도 병충해가 별로 없고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그런 식물 몇 가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정원에 심기 괜찮은 나무 중 하나로 공조팜 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. 모양은 동그랗게 구형을 띠는 모양이고요. 봄에 피는 꽃이 분위기도 있고 잎의 싱그러움도 느낄 수 있는 식물입니다. 이 식물은 추위에도 강한 편이라서 노지월동이 되고요. 단점이라면 꽃이 핀 후에 지게 되면 꽃잎을 조금 정돈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과 겨울에는 낙엽이 져서 잎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. 공조팜 나무를 키울 때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라고요. 반나절 정도 햇빛이 드는 장소에서도 무난히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. 화살나무라는 식물도 정원에 심으면 괜찮은데요. 봄과 여름에는 잎사귀와 꽃이 싱그러운 느낌을 주고요. 가을에는 잎이 물들어서 그 색감도 참 예쁜 식물입니다. 그리고 미신일 수는 있지만 예전부터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좋은 기운을 주는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. 이 식물은 해가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라고 방그네 정도에서도 키울 수 있지만 가을에 예쁘게 단풍이 든 잎을 보려고 키우는 경우에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. 미스김 라일락이라는 식물도 정원에 심어주면 예쁜데요.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심어 놓으면 잘 자라고요. 봄에 꽃도 많이 피우는 식물이기 때문에 봄철에 정원을 화사하게 해주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. 일반 라일락 나무에 비해서 작게 크기 때문에 가지치기 할 때 조금 더 쉽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. 병충해도 크게 없기 때문에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. 회향목이라는 식물도 정원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식물은 아파트 화단이나 울타리에도 많이 심겨지기도 하는 식물이고요. 상목성이기 때문에 봄부터 겨울까지 잎이 떨어지지 않고 1년 내내 푸른 잎을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추위에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월동이 잘 되는 식물이고요.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면 자신의 취향대로 나무의 모양을 여러 형태로 만들어가면서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식물의 단점이라면 명나방 유충이 생기게 되면 잎이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생육기 때 잎이 깨끗한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정원이나 울타리 조경에 많이 심는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산홍이나 철쭉 종류인데요. 정원을 화사하게 해주고 또 키우기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정원수로 대표적입니다. 이 식물의 큰 장점이라면 다른 큰 나무들에 비해서 키가 높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전정을 할때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. 다른 여러 식물들과 같이 심었을 때 비교적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. 또 시골이나 도시의 주택이나 크게 상관없이 대부분의 장소에 심었을 때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. 단점이라면 꽃이 피고 난 후에는 조금 지저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꽃을 다듬어 주는 것이 좋고요. 꽃이 진 후에는 전정을 해서 나무 모양도 다듬어 주게 되면 조금 더 예쁘고 풍성한 꽃을 볼 수가 있는 식물입니다. 남천나무라는 식물도 정원에 심으면 좋은 나무인데요. 남천나무는 운이 좋아지는 식물로도 알려져 있고 잎사귀와 열매가 참 예쁘기도 한 식물입니다. 또한 이 식물은 병충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키우기도 쉽고요. 또 번식도 잘 되는데요. 다만 추위에 아주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너무 추운 지역은 월동이 안될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정원수로 괜찮은 식물로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.
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서 잘 자라는 식물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취향과 지역에 잘 맞는 그런 나무를 골라서 심어두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